고려대학교와 단국대학교의 맞대결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열려되겠습니다. 2번 장태빈, 10번 천현우, 14번 김진영, 이면택, 윤원상, 김영현, 석승호 감독이 이끕니다. 그리고 김영현의 점프볼로 고려대가 먼저 네, 공을 따냈습니다. 권시현 파고들면서 2점 뱅크샷 인앤아웃 그리고 골 밑에서 포스트업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훅슛 2점 성공. 공격권은 다시 고려대가 가져갑니다. 빠르게 속공 그리고 직접 올려놓고 2점 성공시킵니다. 박정현 하지만 여기서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빠른 공격 속공 직접 올려놓고 2점 득점 인정 반칙. 여기서 볼을 빠뜨립니다. 다시 한번 윤원상 직접 2점 성공합니다. 바깥쪽으로 빼줬고 김진영의 석점 노골. 공격 리바운드는 고려대가 가져옵니다. 고려대 그리고 전현우가 마무리 짓습니다. 네, 이면택 권시현 파고들면서 2점 성공합니다. 직접 드라이브인 그리고 패스 이후에 골 및 2점 성공시킵니다. 네, 오히려 가드진이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턴오버가 나옵니다. 스틸 김진영 직접 2점 깨끗합니다. 지금 고려대의 수비에 다소 단국대의 공격이 만회하는 느낌이었는데요. 정호영의 2점이 들어갑니다. 공격권 단국대 빠르게 속공으로 이어가는데요. 윤원상 직접 2점 뱅크샷 깨끗합니다. 김진영이 직접 가고 있습니다. 2초 그리고 1초 넛골. 1쿼터가 종료됐습니다. 네, 2쿼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볼을 놓쳤습니다. 단국대의 빠른 속공 윤원상 직접 2점 뱅크샷 들어갑니다. 샤클락은 7초 임현택 4초 3초 직접 2점 들어갑니다. 스코어는 5점 차 25-20. 이제 많은 훈련과 많은 풋워크가 있어야 지금 가능한 수비인데 직접 드라이브인 2점 성공합니다. 직접 2점 깨끗합니다. 전현우의 야투가 성공합니다. 하는 작전이 통했습니다. 전현우가 제자리에서 석점 깨끗합니다. 정호영이 빠르게 직접 치고 들어갔는데요. 2점 올려놓습니다.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외곽에서 꽂혔습니다. 임현택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2점 성공. 이우석 파고들면서 2점 성공합니다. 권시현 박재민 권시현 샤클락 3초 직접 드라이브인 성공. 김진영 전현우가 석점을 올립니다. 깨끗합니다. 전현우 선수가 고려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직접 석점 드디어 첫 번째 단국대가 석점을 터뜨립니다. 네. 김진영 파고듭니다. 직접 2점 드라이브인 성공합니다. 4초 3초 뒤로 돌면서 뱅크샷 들어갑니다. 지금 권시현 선수가 지금 포스트업 돌면서 안쪽으로 빼줬고 마무리까지 스리 가드진이 다시 한번 가동을 시작합니다. 오픈 찬스 2점 깔끔합니다.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김진영 오픈 찬스 석점 꽂힙니다. 권시현 샤클락은 8초 석점 들어갑니다. 네. 3쿼터에만 석점 2개째. 계속해서 고려대 공격 김진영 돌면서 2점 권시현 이면택 스크린 이후에 석점 깨끗합니다. 네, 권시현 2번 연속 석점을 성공시키는 권시현입니다. 리바운드 따고 샤클락 3초 2초 들어갑니다. 윤원상까지 살아나네요. 하지만 윤원상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윤원상 권시현 잡자마자 석점 꽂힙니다. 최원 해설위원이 말씀하셨던 야투가 슬슬 꽂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려대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원종훈 권시현 파고들면서 드라이브인 이후에 2점 아, 네. 권시현이 살아났습니다. 인앤아웃 리바운드 권시현 남은 시간은 5초입니다 4 원종훈의 2점 두 번째 자유투 2구는 들어갑니다. 남은 시간 0.6초 3쿼터 종료됐습니다. 4쿼터가 시작됩니다. 박정현이라든지 하윤기 이 두 선수의 득점을 제어한 데는 골밑 플레이가 조금 더 살아나야 할 텐데요. 석점 깨끗합니다. 여기서 고려대가 볼을 따냈는데 다시 단국대가 따냈습니다. 윤원상 오픈 찬스 석점
깨끗합니다. 네, 모마크에선 여지 없죠. 이우석, 이우석이 파고 듭니다. 두 점 올려놓습니다. 티빈. 네. 하윤기 티빈이 성공하면서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하윤기 올려놓고 두 점. 네. 득점 인정 반칙. 이면택 파고듭니다. 내줬습니다. 그리고 김영현 블락샷. 전현우, 정호영 다시 전현우에게 석점 꽂힙니다. 오늘 전현우 석점 다섯 개째. 김영현의 스크린 권시현 뱅크슛 들어갑니다. 네, 지금 고려대가 지금까지 게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골 밑에서 두 점 박준영이 성공시킵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이 정말 소중한데요. 권시현의 드라이브인 권시현. 득점 성공. 정우영 유로스텝 이후에 득점. 지금 양팀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 박준영의 두 점 깨끗합니다. 3초 이면택의 미들레인지가 꽂힙니다. 깨끗합니다. 파고드는 박준영 올려놓습니다. 들어갑니다. 바깥쪽으로 빼줬습니다. 윤원상 직접 2점 득점 인정 반칙. 탑에서 박준영, 박준영 선수 도전하네요. 하고 듭니다. 2점 블락샷.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고려대. 하윤기, 하윤기의 골밑 티빈. 아, 파울이네요. 여기서 파울이 선언되면서 첫 번째 자유투 성공시킵니다. 두 번째 자유투, 이 자유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를 고려대가 따냈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73대 72 극적으로 고려대가 한 점차 승리를 거둡니다.